네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출연자분들께서는 일단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동물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네, 뒤에 계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리에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김용호 선생님께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요. 네. 예, 제가 도와드릴게요. 마이크 볼륨 좀 키워주세요. 네. 소개를 하라고요?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요,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프로에서 무슨 설교를 하지 마라. 이게 저 그 첫 주문인 것 같고, 그러나 아무래도 지식의 소스, 구체적인 역사, 이것이 10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3.1운동 100주년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세기 동안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, 그 역사적 지식에 대한 소스는 제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, 그것을 저는 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, 이 사실은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에 아이니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, 그 지식을 전해서 아이니가 소화한 형태로 젊은이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, 그러면서 내가 살짝 도와주겠다. 뭐 제 역할이 지금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현재는. 네. 굉장히 겸손하게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어떤 유한 씨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받침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한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또 역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선 이렇게 사회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유한이고요. 이 프로그램에서 유아인 역을 맡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유아인이란 인물이 3.1운동 100주년,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KBS TV쇼에서 도울 김용욱 선생님과 함께하면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지,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어떤 의미 있는 담론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, 우리가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익숙한 그림은 아니겠지만 선생님과 제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이 세대를 넘어, 영역을 넘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고민하는 과정에 있고요. 그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삶과 가까이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두 분께 소개 말씀을 들었습니다.